유엔도 오늘 새벽에 안보리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중국까지 모든 이사국이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낼 걸로 보입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소집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조금 전 개최됐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초안을 이미 회람했습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핵무기 운반 시스템 기술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대북 제재 소극적인 중국도 성명 채택에는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DPRK leadership must return to full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o the path of denuclearization.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모두 두 차례 대북 제재 결의와 10차례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